여러분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제대로 하고 오셨습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네, 오늘 사회를 진행할 원내부대표 고영희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51차 의원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국민의회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네, 이하 국민의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박광훈 원내대표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본회의 안건으로 간호법 재투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상임위원장 선출 그리고 또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간호법의 최대 이해 당사자는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100만 명이 넘는 국민입니다.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이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최소한의 배려가 고려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간호법은 정쟁과 무관하고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민생법안입니다. 간호법은 선진국형 공공의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조건입니다. 간호법을 시작으로 모든 국민을 복지국가 공공의료 시스템의 혜택을 받는 그 단계로 모셔야 됩니다. 방문진료, 가정간호, 지역사회 돌봄은 이미 노약자와 장애인 등 의료기관 밖에서 간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의료 시스템으로 이미 기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간호사는 의료법에 근거해서 의료기관 밖에서 간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일이고 국민을 위해 더 확대해야 할 일입니다. 7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의료법만으로 모든 국민이 의료 혜택을 제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정부 여당도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호법 재투표 결과는 전국의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받아서 원칙대로 재투표에 임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좀 이따 송기현 수석부대표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지난해 만들어진 우리 당의 어떤 그 기준과 룰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새 예결위원장, 산업자원위원장, 그다음에 환노위원장은 선출하지 않습니다. 예결위원장은 상대 당에서 아직 예결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서
할 수 없고, 산자위원장은 해당 위원장에게 사임을 요구해서 본인이 수용을 했습니다. 조만간 사임을 할 것으로 압니다. 환노위원장은 당내 당합밖에 여러 의견이 있어서 일단 오늘 보류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좀 이따 수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과 보좌진 여러분들은 장례 이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